은행에 1억 혹은 2억을 넣어놓고 한 70세부터 90세까지 약 20년 정도 연금 생활할 계획이다. 뭐 그러면 되게 뭐총 넣은 돈에서 20년 뭐 나눠가지고 매년 어느 정도씩 꺼냈으면 되겠네. 혹은 보험회사의 일시납을 1억, 2억을 넣어놓고 역시 20년 혹은 30년 생활하고자 할때뭐 20년 나누어서 매년 어느 정도씩 받았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경우는 중간에 계속 불어나갈 이자라든지 혹은 쓰임새가 많은 처음은 많이 나오고 나중은 좀 적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든지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하지 않은 굉장히 단순한 그냥 20년 나누어서 몇년 꺼냈어야지라는 개념으로 되게 많은 분들이 생활에 연금 생활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실 상당히 막연하다 보니까 총 원금을 가지고 내가 쓰는 방법에서 최소한 10%, 20% 정도는 굉장히 효율이 낭비가 된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왜? 어느 정도씩 꺼냈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낭비되겠죠. 예, 그래서 요 프로그램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밀하게 진단해서 금리가 어느 정도 불어나게 되면은 매년 1623만 6760원까지 꺼내 쓰는 게 나은지 78원까지 꺼내 쓰는 게 나은지를 정확하게 찾아주고, 또한 보통의 연금 수령 방식인 정액형, 매년 똑같은 금액을 찾아 쓰는 경우에 얼마를 꺼내 쓸수 있는지, 그리고 국민연금처럼 매년 조금씩 불어나는 금액이 필요하면은 최정형으로는 똑같은 1억 출발해서 얼마씩 꺼내 쓰는 게 나은지, 혹은 보통 많이 필요한 체감형, 처음에 쓰임새가 많은 처음은 많이 좀 꺼내 쓰고 점차 사망에 가까워질수록 적은 돈을 꺼내 쓸 필요가 있는 체감형의 방식이라든지, 그런 정액형, 최정형, 체감형 세 가지의 정밀한 연금 수령 방식을 보여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 개시 자금이 1억이라고 보겠습니다. 1, 10,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자, 1억으로 연금 개시를 70세부터 90세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정금리를 2%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 바로 정액형, 매년 균등한 2%의 금리가 계산되어서 70세부터 90세까지 탈수 있는 연금 수령액은 576만 3,213원이다. 꼭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최정형, 체감형이 있죠. 최정형은 국민연금처럼 물가를 감안해서 조금씩 올라갈 필요가 있어 할 경우 최정형으로 수령을 할수 있는 금액을 찾아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비율이 항상 원하는 비율을 넣을 수 있습니다. 0.9를 넣게 되면, 예, 요게 처음에 576만 원에서 0.9, 90%부터 출발을 해서 마지막은 570에 1.1배가 되겠죠. 0.9배부터 출발하니까 마지막은 1.1배가 되도록. 그래서 0.9배에서 출발해서 마지막 1.1배까지 같은 1억으로, 같은 금리로 매년 찾아 쓸수 있는 금액을 정확하게 찾아내 드립니다. 물론 0.8배도 좋고, 예, 460, 0.95배도 좋습니다. 예, 정확하게 찾아 드립니다. 이쪽은 체감형이라고 해서 보통 많이 필요로 한 쓰임새가 많은 처음은 많이, 나중은 적게. 그래서 지금 현재 똑같은 금액에서 1, 자, 여기서 1.1 해보겠습니다. 1.1은 무슨 이야기냐면, 체감형은 처음이 10% 더, 570에서 630, 10% 더, 은전 금액에서 출발을 해서 마지막은 0.9배까지, 그래서 570에 509만원. 그래서 요 정도면 무난하리라 봅니다. 630, 627, 621, 615, 요런 식으로 쭉 가게 되면, 보통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먹는 것도 해가 갈수록 덜 먹고, 돌아다니는 것도 덜 돌아다니고, 영화도 덜 보러 다니고 하니까 매년 1, 2%의 물가
만큼보다 좀 더 금액들이 필요성이 좀씩 좀씩 더 줄어들 겁니다. 그걸 감안한다면 요게 무난하겠죠. 물론 1.2배도 가능합니다. 1.2배도 690부터 440까지. 1.17배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필요로 하는 요 금액을 예상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정밀하게 짜드립니다. 자, 그러면 원하시는 대로 나 2억 5천이 준비되어 있어. 1시 100, 1000, 만, 10만, 100만 정도. 그리고 65세부터 연금 생활을 85세 정도까지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은행에 1.5% 정도 금리일 것 같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액형 그중은 해서 정액형은 1375만원. 그 다음 최정형으로는 원하시는 대로 0.9배도 좋고, 그 다음에 체감형은 1.15배도 좋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원하시는 대로 바로 뽑아서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보험회사에 들어있는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이든 1시,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억. 보험회사에 내가 일시납이 넣어져 있다. 혹은 내가 월납으로 쭉 불입한 금액이 연금 개시할 때 어느 정도 된다 하더라. 그렇게 하면 원하는 개시와 종료, 그리고 그 상품의 금리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이대로 정액형, 최정형, 체감형, 물론 최정형과 체감형은 원하시는 배율을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대로 뽑아가지고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실 때는 연금 개시 예정인 금액, 은행에 들어있는 현금이나 보험회사에 들어있는 총 예시 환급금, 연금 개시 때, 그리고 연금 개시와 종료 예상 나이, 그리고 그 상품의 예상 금리 혹은 정해져 있는 고정 금리, 그리고 정액형 대비, 정액형은 여기 금리가 그대로 적용되니까 바로 나오겠죠. 정액형 대비 최정형은 몇 퍼센트로 하고 싶다. 체감형은 출발을 1.1배부터 하고 싶다. 2배부터 하고 싶다. 이런 것을 보내주시면 이대로 뽑아가지고 바로 메일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신청하십시오. 10월 한 달은 무료입니다.